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여행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348평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고 계시는 도로 좌측 부분에 있는 파란 밭인데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이 있고요. 우측에는 맑은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양양군 서면 하면은 아주 청정지역이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좌우측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네요. 뻥 뚫린 2차선 도로, 백두대간으로 넘어가는, 양양, 그리고 백두대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348평의 40%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4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40% 100%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등, 여러 가지 의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교통도 좋고요. 또 이제 앞으로 양양까지 또 KTX도 들어오고, 철로도 들어와서 아주 사통팔달 교통이 양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속초, 그리고 해안도로에서 백두대간을 경유하는 2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전원주택 그리고 농가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우측에는 맑은 일급 하천수가 흐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토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모양도 괜찮고요. 2차선 도로 바로 접해 있죠.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맑은 일급수 하천수 계곡이 연중 물이 흐르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량이 어떠한 용도로도 잘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도 가깝고요. 백두대간 통하는 2차선 도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348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